빙수웨이 칭투이준 칭투이준 스노우 스윗 아이스 빙수웨이 You know? 멋있다. 이거 보여드릴게요. 빙수웨이. 아. 아보즈빈. 아 오즈빈. 아보즈. 종류가 이게 보이시죠? 우리나라만큼 있어요. 우리나라만큼 종류가. 여러분, 빙수가 나왔습니다. 이 더운 여름날에 빙수가. 맛있어요. 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빙수 사는 기계 집에 하나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집에서 할머니가 빙수 많이 해줬는데 그거랑 맛이 좀 비슷해요. 이게 시럽이 들어가니까 달달해가지고. 그래서 참 좋네요. 이게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. 날씨가 더 금방 녹았어요. 황량하네, 황량해. 견제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. 너무 1등 한다고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. 아, 이렇게 아예 그냥 나랑 또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또 이게 느낌이 묘하네. 이제 공항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마지막으로 좀 아쉬워서 길거리 음식 좀 구경 좀 왔거든요. 그냥 볼게요, 여기. 보니까 완자, 요거는 계란. 요 집에서 한번 뭐 한번 마지막으로 아 요거예요? 요게 베스트. 요게 약간 추천해 주시는 메뉴인가 봐요. 요거. 뭐라 그래? 약간 족발이랑 비슷한데? 비주얼은? 칭투이첸. 칭투이첸. 아, 칭투이첸. 推荐我们这边的烧烤，就是卤肉饭，狮子头，光烧。OK. 그럼요. 제일 맛있는 메뉴 주겠다고 하시네요. 아, 谢谢. 아,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. 요게 제일 메인인데 요건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게 제가 들었는데 CNN에서 선정하는 뭐 음식 1위래요. 고기가 어마어마합니다, 사이즈가. 지금까지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두껍죠? 비주얼은 굉장히 맛있게 생겼어요. 엄청 부드러워요. 다 으깨져. 으깨져. 으깨질 정도로 되게 약간 오래 끓인 느낌이에요. 나는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살살 녹아요. 이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얘가 더 먹을게요. 얘 피클이랑 먹으니까 이제 그 뭐냐 느끼한 맛도 딱 잡히고 그러니까 딱 조화가 딱 맞아요. 딱 좋아, 딱 좋아.
맛있네 진짜. 그 두 번째 얘는 안에 이거 구덩이를 파서 여기에 이제 완자를 넣어서 끓인 완두뻑이는 약간 그 옥수수랑 비슷하죠? 써요. 아니 난 이 안에 구덩이 여기 안에 뿌리가 쓰고 쓴 걸 빼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써? 칙이에요 칙. 칙맛. 칙즙 먹고 나면은 입에 남는 그 탁 나 터지는 거. 같이 씹으니까 좀 낫네. 이 칡맛이랑 고기맛이랑 이게 어울리니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. 요것만의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씁쓸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추천드릴게요. 한 입 더 먹을게요. 이거. 아, 결국에 이것도 다 먹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생선이지? 중학교 2학년 시절쯤에 도시락 싸가던 그 생각이 나네요. 그 맛이에요, 그 맛. 떡갈비 느낌. 그때 가면 제가 좀 찐따라서 일진들이 와서 다 뺏어 먹었거든요, 이런 거. 걔들은 잘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. 내 거 다 뺏어 먹더니. 개인적으로 이 CNN에서 선정한 요 돼지 덮밥 요거는 꼭 드시게 한번 추천드릴게요. 이 돼지 덮밥 1,700원짜리인데 이게 아마 한국에서 있었으면 이거는 그냥 맨날 먹었을 것 같아요. 너무 배불러. 너무 배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. 배가 힘 딱 빼면은 보여요? 아 저 어떻게 배 이거 요즘에 운동하고 있는데 다시 배 이렇게 됐어. 오늘 형님들이 하는 거 어떠셨어요? 맨날 똑같은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 생활 하다가 외국에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구경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신선했어요. 되게 신선했고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또 마감하고 살아야죠. 하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삽시다.